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. 남양주시는 11월 초부터 관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12가구에 총 130세제곱미터의 땔감을 제공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. 시는 2019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집한 나무의 활용도를 높이고 숲의 공익성 홍보에 기여하고자 사업장에서 수집한 부산물을 화목 난로용 땔감으로 조제하여 지난 4일 양정동에 소재한 참평양 요양원에 사랑의 땔감을 전달했고 오는 13일까지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등 총 12가구에 사랑의 땔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매년 실시하는 산림 분야 동절기 이웃사랑 활동 중 하나인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올해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땔감 나눔을 통해 따뜻한 겨울맞이를 지원했습니다.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 전체 면적의 68%에 달하는 산림을 통한 이웃사랑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시민들이 다양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고 사람, 도시,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